이제 신년 대담. 항상 이제 모든 대통령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로 항상 했었는데 이번에는 녹화 방송을 했거든요. 그것도 KBS만 불러서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. 그 이유야 뭐 그분 뜻이겠지만. 야 그리고 국정원이 여기서 5km도 안 돼. 너나 나나 다 끌려갈 수도 있어. 근데 그건 것 같아. 나는 이리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이라는 거, 언어라는 거에 이 진실이 담겨 있는 거거든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이 지금의 우리 현 대통령님 같은데 글쎄, 더군다나 그걸 또 다른 타방송국은 안 불리고 국영 KBS만 불렀다? NG가 몇 번 났을까?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야.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 못하겠는 게 이제 항상 라이브 그렇지, 라이브로 네. 하는데 그걸 갖다가 녹화로 하셨다? 글쎄, 그러니까 그 내가 지금 서두에 얘기한 대로 말의 진실성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라이브보다는 녹화로 가지 않으셨을까. 그리고 또 어떻게든 진실이라는 걸 좀 표현하셔야 되고 또 요 근래 보면 이제 신년에 그래도 다다음 달이면 이제 총선도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그런지 해외 순방은 안 가시고 많이 국내 움직이시잖아. 그러니까 여론을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라이브로 가게 되면 말 껐덕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총선이 남았으니까 그렇지 언젠가 또 그 지금에 나와서 이 손바닥에 왕자도 새가 그 새겨 갖고 나오시고 많은 재밌는 일이 있잖아. 그러다 보니까 라이브에 약하시다 보니까 녹화로 가신 것 같은데. 그리고 이 진실성이 참 그래. 국정원 가자. 국정원 손님들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가끔 오기는 해. 그러니까. 자기들도 안부가 걱정이잖아. 자기들의 안부도 그것도 그러니까는 가끔들 오시긴 해. 아니다 뭐 틀린 말을 안 했으니까 뭐. 뭐 데리고 가면 좀 오라 그러면 가봐야지 뭐 어떡하겠어. 나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시켜서 그러고 나는 혼자 가세요. 용군 네가 시켜서 가.